공격적인 부분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전면전에 나서야 됩니다. 관영민 올라갑니다. 공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블로커 맞고 떨어집니다. 자, 비록 첫 번째 세팅이 완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팀워크라고 보여지는데요. 세타가 조금 어렵게 주더라도 공격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을 때 세타도 심적인 부담감이 덜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요. 자, 일단 우드레스가 점수를 맞춰 올라갑니다. 그리고 팬카드 맞겠어요. 자, 이번엔 오른쪽 포이에서 우드레스. 자, 어택커버 이후에 득점으로 연결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카버플레이거든요. KB 손해보험이 바로 저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야 돼요. 공격에서 걸려줄 수도 있고 뒤에서 카바풀을 해주고 아주 끈끈함을 어렵게 가냈습니다. 최고판 카로마키 블로킹 득점 오드리스. 자, 확실히 KB 손해보험이 지금 OK조 춘행보다 높이에서는 앞서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브에서도 OK조 춘행의 라인을 무너놓으면서 무너뜨리면서 세트플레이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시야가 좋은 것 같아요. 분명 좋았습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터치 득점. 네. 뒤치라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브는 오드리스. 왼쪽에 떨어집니다. 오드리스의 서브 에이스. 자, 초반부터 정말 박빙인데요. 그렇죠. 20원 서브 황두현 차분하게 받습니다. 오른쪽 호흡 제가 볼 때는 우드리스 선수가 지금 외국인 선수에서 타점은 가장 높아요. 그렇죠. 이 우드리스 선수를 빠르게 가지고 갈 것이냐, 높이를 살려줄 것이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데이비 손해보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공률을 끌고 동점 상황에서 김홍정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드리스 선수가 오늘 공격 시도한 중에서 가장 높은 이상적인 타점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이야말로 우드리스의 높이가 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드리스 선수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고 이성규가 맞습니다. 왼쪽에 우드리스! 블로킹 위에서 때리네요. 저 타점이 지금 저희 중계선 눈높이하고 비슷한데 네. 완벽한 블로킹 위에서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섭습니다. 오늘은 아마 우드리스 선수가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가장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속도를 연결합니다. 살려냈고 백토스로 돌렸습니다. 우드리스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우드리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디그가 돼서 세트플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볼 끝을 살려줘야 돼요. 김세진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공 뜨는 위치에 따라 사이드가 잡아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공이 높게 떠갖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옆으로 휙 날아가면은 일단 3단 건넸습니다. 우드리스부터 시작. 권영민 다시 우드리스 쪽으로 스파이크! 내리 잭스입니다. 벌써 10득점째 권영민 센터 이제는 우드리스에게 조금 높이 꽃을 볼꽃을 좀 살려주네요. 네. 우드리스도 지금 완전히 자신감이 기록하고 있는 25번의 서브. 자신감 흔들려서 높게 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드리스 선수가 공격 성공으로 올려준다. 송이치 속도 로켓방어. 이성규 연결이에요. 오른쪽 허리 우드리스 벌써 12득점째. 완전히 살아났어요. 됐어. KB 손해보험의 1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오케이저 측면에서는 우드리스를 막을 대항마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12득점이고요. 공격 성공률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2세트를 시작합니다. 이민규 서브. 낮은 자세 올려놓습니다. 앞쪽으로 파고드는 우드리스. 사진 부르기 철저하게 막는데도 정확하게 우드리스 선수에게 맞는 높이 볼 대부분만 되면은 우드리스 선수 오늘 결정을 내는데요. 네. 이 포지션도 워낙 좋아 보이고요. 그러네요. 넘어갔어요. 다시 우드리스 쪽으로 스파이크 터치아웃입니다. 오늘 우드리스 완전히 살아나네요. 오늘 때렸다 하면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민 센터가 오늘은 정말
디그가 된 이후에 이현빈 관장이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네.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하고 여유있게 높이 올려주는데 그런 곳에 화답을 하듯이 제대로 된 타점을 만드는 동작. 다시 한번 묵직한 서브가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주네요. 스파이카! 이번엔 터치아웃입니다. 구위 공격에서도 완벽한 타점이 제대로 맞게 되면은 브로킹 위로 통과를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저렇게 길게 길게 가도 충분히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욕심을 내고 짧게 공격을 갖고 한다면 아까처럼 걸릴 수. 그러나 받아냈어요. 본인이 직접 넘겼습니다만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드레스 위에서 때립니다. 자, 오드리스 선수가 지금과 같은 타점을 살리고 지금과 같은 득점력을 보인다면은 오늘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개인 손에도. 지금 박동혁 선수의 위치 참 좋았고요. 그렇죠. 그럼 앞서 나가는 오케이저 수레. 20이 짧았습니다. 내려와서 왼쪽으로 오드리스 안쪽입니다. 자, 지금과 같이 리시브가 부정했을 때 제대로 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드리스라면은 오늘 제가 볼 때는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우드리스 선수의 그 흐름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KB 손해보는데요. 이 서브 중요합니다. 자, 맞춰 올라갑니다. 우드리스! 우드리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네, 결국 이제 추격이 시작되니까 우드리스를 선택한 권영민 세터. 네. 좀 일찍 선택할 필요가 있었어요. 19-17 다시 두 점 차로 도망가는 KB 손해보험. 아, 오늘 뭐 컨디션 아주 전적인 속공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들어 올렸고 스파이크 받아냈어요. 우드리스가 공을 봅니다. 칸타로 이강주가 반도 이민규 올립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아르트로 우드리스.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우드리스예요. 지금 만약 공격집이 만들어졌다면은 오케이저 측면에는 브레이크를 확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요. 오늘은 우드리스 데이네요. 작전 시간 요청에 김태진 감독. 지나간 거 지나간 거야. 20원 높은 바운드. 권영민 힘껏 밀었습니다. 이수왕 2단 연결. 오픈! 터치아웃 득점! 서욱점의 감격. 올라갑니다. 찍어 누르는 우드리스. 이거 완전 정말 도전이 엄청나네요. 네. 24-20. 지금과 같은 공격은 정말 브로킹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타임. 그러니까 마치 지금 속공을 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스파이카 받아냈어요. 우드리스 연타로 보냅니다. 강약을 조절하네요. 디그 이후의 연결 과정이 조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KB 손해보험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과 같은 정확한 연결은 우드리스의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김연 선수. 정명석 뒤쪽 황두현이 받쳤습니다. 내려와서 백토스로 오른쪽 포위 우드리스의 득점 23득점째. 우드리스가 경기당 평균 24점 정도 기록하는데 네. 벌써 23점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병선 선수가 이시몬 선수가 나온 자리에 레프트로 지금 왼쪽 1, 2세트였어요. 권영민 오른쪽 후위 블록아웃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벌써 24득점 우드리스.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절반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우드리스.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KB 손해보험에 어렵게 넘겼죠. 찬스 볼은 KB 권영민 오른쪽 오드리스. 자, 서브를 넣고서 넘어오는 볼에 이민규 세타가 후위거든요. 공격 이선규 선수가 공격을 했습니다만 머리에 맞았거든요. 네트 밑에서 머리 이제 시각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려와서 올려줍니다. 우드리스 스파이크! 들어왔어. 모서리에 걸쳤어요. 자, 길게 때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저렇게 타점을 잡고서 길게 길게 때려도 분명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 각을 많이 잡고 짧게 때리려고 했을 때 브로킹에 걸립니다. 지금 모서리 끝에 이번엔 직접 넘겼는데요. 수비가 됐어요. 그리고 우드리스! 득점이에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나가나요? 자, 박동혁이 받았어요. 왼쪽 짝
이상 오드리스입니다. 28득점째를 기록합니다. 내리꽂네요. 이거는 위에서 그냥 수직으로 내리꽂는 것 같아요. 오늘 잘 되니까 해서 차분하게 맞습니다. 왼쪽 반타. 29득점째네요. 아 그러게. 오드리스 선수의 이런 컨디션이라면 농구에서 진행 어려울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히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의 타점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이양주가 빠지고 다시 전병선이 들어와 있고요. 서브는 송기채입니다. 레시브를 흔들어 놨죠. 백토스. 하나키 오드리스. 이런 것까지. 자, 수비가 뒤쪽으로 많이 물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오드리스 선수의 공격이.